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아, 이뻐, 이뻐. 아, 부러워. 안녕하세요, 빼입니다. 얼마 전에 디오저든 음모로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발매 전인데 어떤 셀럽들이 디오저든을 받았고 또그 셀럽들은 디오저든을 어떻게 코디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나이키매니아에서 셀럽들의 레어템 해서 디올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더 위켄드 에어 디올을 선물을 받았나 봅니다. 이제 더 위켄드라는 이제 손편지랑 함께 신발을 받은 것 같은데, 와, 일단 이렇게 봐도 퀄리티가 일반 조던이랑은 남다른 게 벌써 보입니다. 착용샷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 트래비스 스캇의 이제 딸과 함께 찍힌 사진인데, 너무 멋있다. 역시 일단 스캇답게 옷을 굉장히 이쁘게 잘 입은 것 같아요. 일단 데님이랑 코디를 했는데, 아, 이거 신발, 청바지 이염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뭐 스캇이니까, 네. 최근에 정말 큰 대저택을 현금으로 샀다라는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 정말 셀럽 중에 셀럽답습니다. 다음은 첼시 바카요코. 네, 축구 선수죠. 너무 멋있다. 아, 이번에 모델로 화보를 찍으셨나 보다. 저도 일단 옷을 구매를 할 텐데 어떤 옷을 살지 고민이에요. 일단 네 피스가 이제 정해져 있어서 이 니트가 일단 인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뭔가 조던 로고가 디올이랑 썩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진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단 반바지는 무조건 살것 같긴 하고요. 슬랙스를 좀 크롭핏으로 입었는데,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멋있네요. 그리고, 아, 이거는 아마 그 컬렉션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때 착샷 보고 너무 이뻐갖고, 진짜, 와. 이 후드가 이제 염따님이 입어서 국내에서는 유명해졌잖아요. 아, 근데 트래비스 스캇이 입으니까 확실히 뭔가 더그 아우라가 좀 남다른 것 같긴 합니다. 스캇은 약간 좀 끈을 항상 잘안 묶는 것 같아요. 조던도 그렇고, 덩크도 그렇고,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끈을 느슨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사진이 디올 조던 착샷 중에서는 가장 레전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네, JT 형님도 이제 디올 조던을 신으셨는데, 아, 확실히 좀 늙긴 했다, 이 형님. 옛날엔 진짜, 아, 지금도 물론 멋있는데, 옛날엔 진짜 완전 존잘이었잖아요. 조거 팬츠랑 이렇게 코디를 했습니다. 확실히 조던은 어디에나 저는 무난하게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셔너더스푼도 받았죠, 이번에. 퀄리티 봐. 진짜 너무, 퀄리티 너무 좋다, 진짜.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8500쪽인가 8400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디올 조던 수트 같아요. 타이랑. 그렇게 해서 이제 셋업으로 입고 디올 조던 스니커즈를 마무리를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셀럽이라서 이렇게 멋있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입으면 좀 별로겠죠, 여러분? 아, 너무 이쁘다. 와, 로우까지. 아, 진짜 로우라도, 아, 멋있다. 양말은 그냥 나이키네요. 카일리 제너. 와. 너무 이쁘다. 아, 물론, 카일리 제너 말고, 디올 조던이야, 디올 조던.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네. 다음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JT 형님이죠. 확실히 조거 팬츠를 좋아하시나 보다. 아까도 이제 조거 팬츠랑 코디를 하셨는데,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 아, 이뻐, 이뻐. 바지는 뭐예요, 여러분? 바지도 궁금하다. 항상 스컷이 입는 거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다 궁금해요. 네, 다음은 로버트 패티슨 착샷입니다. 레더 자켓에 이제 슬랙스에 이렇게 디올 조던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 다 이쁘네, 다 이뻐. 진짜 어디에나 다잘 어울려. 네, 다음은 오델 베컴 주니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루이비통 같아요. 루이비통 풀셋 모자도 그렇고, 네, 디올 조던으로. 아, 저도 이제 조만간 이 모자를 너무 안 써갖고 핫바 옥션에 판매를 해볼 예정이에요. 아, 뭔가 모자 코디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다음은 음바페. 음바페와 네이마르인데, 음바페 왜 이렇게 후덥해 보이죠? 살쪘나? 음바페는 디올 조던을 신고, 네이마르는 이제 조던 5를 신었네요. 아, 뭔가 이 코디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자켓은 피갈레 콜라보로 나온 제품인 것 같고요. 뭔가 저는 이 음바페님의 코디는 조금 뭔가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사실 뭐,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되지, 뭐, 패션 센스까지 좋으면 약간 반칙이잖아요, 그죠? 셔너 더 스푼. 셔너 더 스푼 옆에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제 틸보라는 분인데, 디올의 이제 스니커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갖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시면은 둘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유튜브에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티보님이 직접 셔너더스프님에게 갖다 준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베컴 가족인데요. 와, 이거는 디올 컬렉션 때인 것 같습니다. 로미오는 이제 디올 조던 하이를 신고, 이제 아시안 콜라보 자켓을 입었고, 크루즈는 스투시 니트인데, 일단 정식적으로 발매한 거는 이거랑 좀 다른 버전으로 나왔어요. 보통 컬렉션용이랑 판명이랑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컬렉션 니트로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벤블러입니다. 네, 주얼리 디자이너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편하게 입어도 멋있고, 확실하게 힘을 줘서 코디를 해도 멋있고, 참 멋있다. 다음은 디올 조던 모델 런웨이샷입니다. 확실히 컬렉션이라 그런지 코디 자체는 엄청 빡시네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입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들긴 하죠. 와, 반바지에도 이쁘고,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레전드죠, 레전드. 마지막으로 또 트래비스 캇입니다. 와. 아, 진짜 이 형은 핏이나 뭐 비율, 옷 입는 센스 진짜 너무 완벽한 것 같아. 네, 여러분, 이렇게 셀럽들이 신은 디올 조던 착샷을 봤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확실히 조던 1탄은 뭐 슬랙스나 반바지, 청바지, 스웨트팬츠 어디에나 다 무난하게 다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물론 셀럽들이 신어서 더 이뻐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디올 조던 착샷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응모는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 꼭 당첨이 됐으면 좋겠네요. 디올 조던이 또 발매를 하면은 조만간 또제 컨텐츠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쪼나르 되세요.